여러분, 우리 동네에는 그야말로 헐리우드 영화 산업의 메카로서 주말이면 가볼 만한 곳이 꽤 있습니다. 오늘은 그 중에서 트래블타운 뮤지엄이라는 곳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박물관은 1952년에 문을 열었습니다. 무료 입장이고요. 예약 없이 오전 10시부터 4시 30분까지는 언제든지 입장 가능한 곳입니다. 혹시 여러분께서 미국 여행을 오시면 이곳도 하루 정도 시간 내서 들려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피스 파크 서북쪽 LA주 인근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 이곳은 가족 단위의 피크닉과 BBQ 장소로 인기가 있는 곳입니다. 특히나 아직 자녀분이 어리시다면요, 꼭 한번은 방문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. 객차를 빌려서 아이들 생일 파티를 열어주는 프로그램도 있어서요, 잘 활용하시면 자녀분들에게 특별한 추억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는 기차들은요, 1880년대부터 1930년대까지의 미 대륙을 종횡무진 누렸던 대륙 횡단열차, 화물열차, 증기기관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증기기관차 16대, 객차 20여 개, 클래식 소방차 15대 등의 차량들이 전시되어 있으며, 기관차 조종실에 들어가서 시설을 구경하고 직접 기계를 조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. 미국 서부 개척시대를 주도했던 철도산업은요, 20세기 미국이 초강대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산업이었습니다. 미국 철도산업의 발전사와 남가주 철도 역사 130년사를 볼 수 있는 박물관이랍니다. 여러분, 뮤지엄 스토어도 있어서요, 기념품을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. 아마도 남자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기차를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퍼뜩 들었습니다. 루돌프 사슴코의 원곡 가수로 알려진 진 오트리가 소유했던 미니열차 멜로디 렌치 스페셜을 타고 트래블타운을 한 바퀴 도는 트램 투어도 있답니다.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오늘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 또 만나요. 안녕.